네, 안녕하십니까. 페미아 TNC의 회계팀 김민우 매니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회사 연례보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갱신, 법인 소득세 보고, 그리고 직원 등록 보고,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가 법인 설립 이후에 1차 연도, 그리고 2차 연도를 간단하게 타임라인으로 형식으로 저희가 조금 도식화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아까랑 동일하게 22년도 1월 1일에 법인을 설립을 하셨다면 회사 연례보고와 사업자 등록증 모두 1차 연도의 경우에는 23년도 1월 1일 사업자 등록증 갱신도 동일하게 23년도 1월 1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사의 경우 만약에 해당 연도에 매출이나 아니면 신고 사항이 없으실 경우에는 단 하나 이제 다른 점이 지사가 아닌, 홍콩 지사가 아닌,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본사, 아니면 다른 해외에 있는 본사의 감사 보고서를 대신해서 홍콩 세무국에 제출하실 수 있다는 점, 이점 하나만 이제 홍콩 법인과 지사의 운영과 유지 사항에서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락 사무소의 경우에는 법인과 지사와 동일하게 사업자 등록증은 이제 매년 갱신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보고 시점이나 뭐, 종부세, 구비서류 이런 부분들은 법인과 지사와 다 모두 동일하고요. 추정세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확정세금 납부 시 누적해서 적용되고요. 신청 조건이 조금 사실 까다롭기는 한데요. 일단은 첫째로 홍콩 법인이 순수한 재무적인 기능만 했을 때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고 기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콩 세무국 회계 기관과 동일하고요. 만약에 현지 직원을 회계 기간 내에서 새롭게 채용을 만약에 하셨다면은 홍콩 세무국에 1년에 한번 신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원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IR 56E라는 서류를 홍콩 세무국에 작성하셔서 제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제 퇴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 한달 전에 홍콩 세무국에 IR 56F라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비거주자이지만 홍콩에 방문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시는 뭐 가수 아니면은 뭐 댄서, 뭐 연예인, 엔터테이너 혹은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이제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원천 징수를 진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해당 소득을 피해 고용자에게 지급을 진행하신 홍콩 회계팀의 김민우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